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언니랑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못 사가지고 지금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부모님. 오늘의 패션은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랑 그리고 그냥 이런 자켓을 입었어요. 안에는 약간 레이어드를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통큰 바지랑 샌들, 가방. 안녕. 저희는 아빠 벨트를 샀고요. 지금 포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뽕잎칼국수라는 곳에 왔고요. 저녁을 조금 이른 저녁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짜자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쇼핑을 다 갔다 왔고요. 엄마 거 선물, 저건 아빠 거, 이거는 그냥 제 생일 선물, 그리고 이거는 언니가 본인한테 주는 선물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아빠 거는 벨트를 샀거든요. 이거는 뭐 아빠 좀 이따 열어보시라고. 이게 사실은 엄마를 위한 헤이크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옛날에 신발을 샀던 이거 그 에스파듀 이거 샀던 그 박스인데요. 엄마를 위한 거는 뮤지션을 화장품인데 엄마가 원하는 걸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좀 엄마의 기대감을 부풀어 놓은 상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그 손볼에도 말을 제가 이거 손브레를 해가지고 좀 더 머리가 많이 상했을 거예요.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머리가 덜 말라가지고 머리를 말리고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건 20분 기다려서 주문했습니다.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저는 한강 가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한강 와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다 녹았어요, 아이스크림이. 그래서 지금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다 먹어봅니다. 솔직히 저는 이것보다는 그 풀밭이 진짜 훨씬 맛있어요. 여기 너무 웨이팅이 심해요. 그래도 전에 그 서울숲 쪽에? 성수 쪽에 생겼을 때보다는 그때보다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아가랑 산책 갔다 오려고요. 저 혼자서는 아까 산책 많이 했는데 얘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안녕. 왜 그래? 가기는 기가 막히네. 이리 와. 안녕. 안녕. 가자. 이리 와. 여기 봐봐. 아이고 예뻐. 눈곱이 엄청 꼈네. 안녕, 이리 와. 아가, 이리 와. 홍야, 너 여기 있어. 아, 싫어. 양 무슨 일? 뭔가 나 머리 스타일 지금 마음에 들어. 괜찮아. 별로지? 아니 예뻐. 내가 요즘 아쉽지. 보내기. 아. 보내기 이렇게 너무 과한가? 틀림만 있어야 내가? 그러면 그냥 어린 양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없다고 무식하냐고. 맞아 진짜 어이없었어. 뭐가 없지? 야 이거 하려고 여기 왔잖아. 아 그래? 아 가서 할 때는 잘 자는 거 같아. 오셔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치? 맞아. 얘가 그 쇼마이. 얘는 무슨 라구 어쩌고 라구 짜장 고상면?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뭐야 원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받쳐먹어가지고 얘는 그 무슨 매? 마늘 꺼버로운데 되게 늦게 나왔어요. 냠냠냠. 엔? 중국. 아 이거지 그거지. 요즘 유행하는 그 말 뭐지? 중국집 음식. 근데 이제 홍콩을 더한. 아 맞아. 뭐 말하나 했네. 맞지. 어. 홍콩을 첨가한인가 뭐라고 하지? 곁들인. 어? 곁들인. 맞아. 중국집 음식. 근데 이제 홍콩 분위기를 곁들인. 바오츠.
무 파우치. 푸푼 파우치. 매우 안 좋아요. 잘하지. 你你是中国人吗？不，不是，我是韩国人。你是哪？你是哪国人？哪国人？啊，어느나라사람이냐고？我是韩国人。徐徐，好好。好，짜잔。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한강에 왔습니다. 어제는 저쪽 부근에 있었다가 오늘은 좀 풍경을 다르게 하고 싶어서 남산이 보이는 쪽으로. 짜자잔, 친구가 선물해 준 선물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인박스. 이거랑, 이거는 아마 케이스 같아요. 이거랑, 짜자잔, 이거랑, 이것도 있다. 그리고, 이거 선물, 그런가 보네? 스티커? 자꾸? 뭐 이런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넣어준 거 같다. 아, 원래 있었구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빌딩이. 네? 사실은 볼스데이 거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겨왔어요. 제가 생겨왔어요. 나온다. 확실히 내 거랑 다르긴 하. 전 미스 코리아. 예전에 저희 오늘 이거 마시려고 가지고 왔어요. 다영현이 선물로. 근데 와인. 응. 와인도 다 비슷한 맛 같아. 나 와인을 안 좋아하잖아. 나? 나 너도 안 좋아해? 안 맞아. 다른 것들 걸. 아 뭐야 안 맞는다 그랬구나. 잠깐만. 내가 나 어쩔 땐 잘 마시고 어쩔 땐 엄청 못 마셔가지고. 오늘 어때? 알아. 어? 어때? 이거 마시고 좀 쉬었다 마시면 또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한 시간에 딱 두 잔. 두 잔. 오케이. 괜찮아. 너 화장실 가는 거야. 네 잔 마시면 힘들어. 화장실 가는 것보다. 내가 빨리 마시면 머리 아파서 못 마시고 천천히 마시면 마실 수 있어. 또 들어. 오늘은 날씨가 어때? 세븐틴. 요. 야. 나 이거 좀 잘 넣어주면 안 돼? 아, 네. 됐다. 이거 기침해 먹어야죠. 해주고 싶어. 여기 있다. 멍기요. 이 노래는 친구가 해야 돼. 빈요. 멋지고 멋지고. 비었어. 너라는 꽃을 바라보니까 부드럽다. 그래가 오늘 설명이 메소드 연기. 뭐가 더 예쁜가요? A, B. 안 보이나? 보인다, 그치? 뭐 되게 이쁜 모카들이 날라다녀요. 가자. 하이. 하이. HI. 들어가다 먼저. QR코드 해야 된대. 진짜 하나도 안 알려주시네. 저희 그냥 알아서 먹어볼게요. 어쩔 수 없어. 갓돈 상상 어쩔 수 없다. 너무 저세상 같고 내가 저희 오늘 소개팅 하러 왔는데 소개팅 사람들이 안 와요. 약간 그런 놀이 저희는 맥주 지금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 소개팅놈들이 안 오는 느낌. 하지만 항상 늦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와라. 경고했다. 뚜시 뚜시. 떡이 있어서 맛있어. 맛있어. 그냥 떡이야? 튀긴 떡. 튀김도 특별하게 야! 드디어 저희의 소개팅 남들이 오셨어요. 아,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둘이 앉아 있어가지고. 야, 화면 제일 예뻐 지금. 이 뭔지 알아? 뭔데? 이유리 너 다음에 다윤이 생일 때 다윤이 물려주는 거야. 아, 오케이. 이유리 생일 때 해서 이거 한 명씩 물려주라. 아, 좋아, 좋아. 응. 물려주라고. 알겠지? 나 이거 사줬다, 얘가. 더 잘하네. 여기다 사진 찍자, 같이. 내가 사준 거. 아, 나 케이크 좋아하는 거 어떡해, 이거. 야, 너라이. 쿠라이, 쿠라이. 내가. 잘 크다. 예쁜 걸 찍어줘. 아니야, 싫어. 예쁜 걸 찍어줘. 나 갤럭시 거부할 거야. 나 이거 컷. 예쁩니다. 아, 너무 예뻐. 너가 토스를 떠야지. 아, 짠. 아, 토스. 미술, 미술도 많아. 안돼. 야, 그럼 이거 두 개 한번 시켜볼래? 이거 이거? 어, 이렇게 두 개? 별로? 아니, 난 좋은데? 엄마 막 나 막 조명 이쁜 조명은 아닌 거 같아. 맨날 저녁에 그렇게 먹고? 나 첫째날 점심은 그것도 시간 있으니까. 그때 석고랑 가도 되긴 하겠다. 야, 그냥 그만. 아, 진짜 너 이분 네가 먹어라. 미안해. 괜찮아, 사실. 사실 신나 안 쓰잖아. 야, 아보카도 네가 더 많은 것 같아. 좀 가져갈래? 나 아보카도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 아, 뭐야. 진짜. 아, 마들렌 더 맛있어. 맛있어, 그렇게? 그냥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너 스타일 아니야? 그냥 골라 먹어. 야, 맛있다 맛있다. 이 새끼가 후에 들어온다. 저희는 지나가다가 사진관 있길래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골골하시네요. 그러니까 가리 루즈 코코 광고 샤넬 뭐야. 제가 아까 사진 찍었거든요? 최악 진짜. 제가 이거 두 개를 찍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했었는데 왼쪽 거 눌러야 되는데 손가락이 터치도 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터치돼가지고 진짜 2단계 나왔어요. 2단계 잘 나왔는데? 개빡쳐. 와, 근데 완전 잘 나오자. 최악이야 진짜. 이렇게 비춰보니까 되게 감성 있어 보이는데 근데 화질이 너무 좋다. 네. 얘네도 고생적이네. 솔트커피는 가운데 3개로 모여있는 코안코토 먼저 드시고요. 크림이랑 섞어서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파삭파삭해.
ASMR로 많이 하는 게 소리 같다. 맞아. 진짜? 왜 그래? 아. 뭐다? 그래서 속아서 섞으라 그랬구나. 섞으라고 했어? 어. 크림이랑 섞어 먹으라고. 아싸. 소리도 안 들었네. 야, 섞자.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지. 딴 걸 바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애의 생일 축하합니다. 야, 이거 내 슬픈 게 너무 심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 당일이고, 친구들이랑 물레동 가서 밥 먹고, 사진 찍고, 카페 가고 하는 게 저의 일정이에요. 그럼 안녕, 좀 이따 봐요. 마구 비벼주세요. 진짜 맛있겠다, 그치? 나 라멘은 딱히 안 좋아하는데 이거 먹어도 돼. 다 진짜 무겁다, 그래. 야, 근데 각도 괜찮아? 봐봐. 좀 내려 아니면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이것도 근데 뭐가? 아주 행복한 생일입니다. 아, 그리고 얘랑 같이 온 애가 있어요. 얘인데 너무 갬성 들었어. 이거 보여줘도 되지? 아, 안 돼. 이거 보고 아까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네, 어. 하이, HI. 네, 여러분, 너무 생얼이어서 매드몬스터 필터를 한번 써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마치고 알바를 다녀왔어요. 알바를 다녀오고 나서 집에서 혼자서 홈맥을 하였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BYE!